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네, 제가 많이 늦었죠. 8월에서야 이렇게 7월 보내주기를 올리게 되었네요. 혹시 기다려주신 분들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썼던 다이어리를 구경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잠깐 텀블벅 설문조사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유튜브에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업로드 공지랑 함께. 이제 텀블벅 측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 기획을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냐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총 373분이 오,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참여를 해 주셨고요. 무려 60%에 달하는 분들께서 올인원 대시보드 템플릿을 원하고 계시네요. 텀블벅은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데요. 크리에이터들의 아이디어를 뭔가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리워드를 받는 형식의 사이트예요. 이 노션 템플릿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시보드 템플릿이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펀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노션 커버랑 나눔선을 공유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새로운 버전의 노션 커버랑 나눔선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 설문조사 참여해주시고 이 커버랑 나눔선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7월 보내주기를 할 차례죠. 이게 이번에 새로운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이 삼성 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7월 노트를 딱 켜니까 오류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기록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막 복사가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이 저기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미팅했던 것들, 제가 하루하루 기록해놨던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삼성노트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같은 오류를 겪으신 분들께서 이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삼성노트에 오류가 났다 하시는 분들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 꼭 복원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삼성노트 안 되는데 이거? 아이패드로 갈아타야 되나? 아, 다른 노트에 비해서 삼성노트가 정말 편리해져가지고 당분간은 옮기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작을 하실 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삼성노트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날아가는 불안함을 이렇게 안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시고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떠들었고요. 진짜로 7월 보내주기 해보러 갑시다. 우선 제가 7월에 쓴 다이어리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번 7월 블렛 저널도 저는 이 디지털 블렛 저널로 잘 썼고요. 요새 교정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습관 기록에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네요. 그래도 이번 8월부터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이 교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아침마다 할 일을 체크를 하고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그 구글 캘린더 커스터마이징 하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저녁 시간에 이번에 한 일을 체크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번 주 돌아보기 같은 거 하고요. 가끔 이번 주 돌아보기를 빠뜨릴 때가 있는데 최대한 빠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달 돌아보기 할 때 일주일 돌아보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7월 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멤버십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7월 돌아보기가 따로 있으세요. 그 페이지에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나는 블랙저널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제목으로 7월 돌아보기라고 쓰고 아래에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준비물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위쪽에는요, 7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 쓰는 편이에요. 주로 저는 하루 기록이라고 하루에 한 줄의 일기를 쓰는 페이지랑 기분 기록, 그리고 습관 기록, 마지막으로 한 주 돌아보기라는 서식을 참고합니다. 그걸 돌아보고 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저는 아무래도 8월이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7월 돌아보기를 쓰니까요. 와,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아득히 먼 미래같이, 아니 먼 미래를, 아득히 먼 과거같이 느껴지더라고요. 7월 한 달 동안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있고 번아웃 증상도 있어서 그렇게 즐겁기만 한 달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쏟아낼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도 내가 기록을 해놓는 순간 그 기억을 이 다이어리가 대신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이어리에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소중한 기억들이 참 많은데 지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다이어리가 하루하루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정말 더웠던 7월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7월을 돌아봤으면요, 아래쪽에는 8월 기대하기를 쓰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8월 동안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고 뭐 기획을 해보는 시간이죠. 말하자면 저는 이번 8월에 뭐 친구들이랑의 휴가, 뭐 프로젝트 준비,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쉴 때 쉬는 게 참 어려운 전데요, 이번 8월에는 쉴 때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항상 머릿속에 뭔가 꽉 채워져 있는 느낌,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는 쓰러지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뭔가 여백의미라는 그 아름다움을 내 삶에서도 실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7월 보내주기, 늦은 7월 보내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분명히 엄청 더워서 힘드셨겠죠? 너무 더웠지만 이 7월을 잘 보내주고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8월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텀블벅, 노션 템플릿 설문조사, 더보기란을 통해서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노션 커버랑 나눔선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휴식을 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꼭 휴식하면서 쉬시면서 쉬엄쉬엄 합시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럼 안녕.